안녕하세요. 제2의 투자 다이어리. 오늘은 7월 22일 수요일이고요. 여러분들과 이번 주에 이 증시가 계속 우상향하고 있는 이 증시를 다들 즐겁게 수익을 내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저는 오늘 반도체 종목 중에 PSK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종목을 제가 한 요때쯤 산것 같아요. 7월 초에 사서 계속 그동안 하락을 해서 조금씩 물을 탔었는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고민을 하고 있던 찰나에 마침 오늘 상승이 꽤 올라와서 28,700원에 매도를 하였는데요. 너무 일찍 매도한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지만 일단 여러 책이나 그 다음에 유튜브 다른 분들 내용 봤을 때이 투자 금액이 작을 경우에는 수익을 실현할 수 있을 때 수익을 실현하고 빨리빨리 회전을 해서 시드머니 1억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오늘 이 종목은 뭐 여러분 잘 아실 수도 있겠지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런 곳을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는 반도체 공정 장비류, 그다음 반도체 장비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 회사입니다. 제가 이 회사를 선택한 이유는 리포트가 굉장히 잘 나왔고요. 유보율도 괜찮고 부채 비율도 높지 않고, 그다음 2020년 지금 영업이익이 2019년에 비해서 엄청나게 한 두세 배, 세배 정도, 2.5배 정도 될것 같은데, 다시 한번 빠지면 들어갈 생각입니다. 뭐 올라가면 어쩔 수 없고요. 일단 매수는 35,000원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고요. 목표가가 35,000원. 그래서 지금 이 PSK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는 아무래도 3월 3분기, 4분기에 또 최고점 갈수 있으니까 제 생각에는 굉장히 좋은 종목이지 않나 싶고요. 또 다른 종목을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거는 포스코도 오늘 리포트가 여러 개 나오는데 굉장히 좋다고 나오기 시작했어요. 사실 며칠 전부터 관심 있게 보고 있었는데 아마 요 지점에서 제가 매수했다면 굉장히 좀 괜찮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아쉽게도 다른 종목 많은 종목들이 좋은 게 너무 많아서 조금 늦게 보지 않았나 싶긴 한데 지금 목표가가 보통 한 20 5만원 이상은 전부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일 추가로 들어가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이거는 국가에서 하는 대대적인 회사이기 때문에 절대 망할 정도는 없고요. 지금 1년 차트를 돌려봤을 때도 25만원 정도는 충분히 다시 돌아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3년 차트를 돌렸을 때 40만원이었으니까, 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아마 좀 묻어놓고 하반기까지 간다 하면 제 생각에는 25만원 이상은 충분히 가지 않을까 예상하는데 요새 좋은 종목이 너무 많아서 참 고민이에요. 그리고 오늘
행정수도 관련해서 프롬파스트가 어우 상을 치는 줄 알았는데 치지 못했구나. 오전부터 봤을 때는 30% 쳤었는데 긴 꼬리를 달고 15%까지 내려왔네요. 내일은 쉽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이 프롬파스트랑 그 다음에 유라테크 이게 행정수도 관련주인데 유라테크도 아까 30%까지 갔는데 그래도 긴 꼬리를 달고 좀 하락했네요. 그나마 유라테크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수급이 들어온 모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프롬파스트보다는 유라테크가 더 나아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비슷비슷한 것 같고요. 그 다음 또 이슈로는 수돗물 유충에 관해서 웰크론 한택이 가장 대장주죠. 오늘은 어떻게 됐을지 마이너스 6%꽤 나왔네요. 3년 차트를 돌려보니까 그동안 물려있던 분들이 많이 빠져나간 것 같습니다. 수돗물 유충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 이런 거는 빨리 치고 빠지는 단타로 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시노팩스도 관련주인데 시노팩스는 외인이 좀 들어왔네요. 네, 이것도 그렇게 크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수소 충전소 이번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수소 충전소를 많이 늘려라 라고 뉴스에 나온 것 같은데 JNK 히터가 아마 수소 충전소랑은 꽤 관련이 있는 주식으로 알고 있는데 생각보다는 많이 움직이진 않네요. 개미만 바글바글.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JNK 히터. 그래서 지금 오늘 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는 종목들은 이 정도였고요. SK텔레콤도 지금 SK 관련 SK 케미칼 엄청나게 지금 폭등했죠. 못 들어간 게참 아쉬운데 리포트에 보니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여기에 들어간 뭐 내용이 엮여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얼마나 더 상을 갈지 내일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긴 한데 충분히 지금 연달아 상을 갈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은 뭐 아무래도 하반기 본다면 SK텔레콤 5G 관련해서 충분히 올라갈 거라고 생각이 돼요. 다만 지금 외국인이 지금 계속 매도하는 상황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저점을 어느 정도 잡아서 그때쯤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참 좋은 기업들이 너무나 많아요, 요새. 올라가는 것도 많고. 여러분들도 리포트 잘 활용하시고요. 제가 요새 리포트를 보면서
좀 이득이 많이 났습니다. 예를 들면 테크윙도 요때쯤 들어갔거든요. 7월 8일, 7월 7일 정도에 순식간에 올라가더라고요. 리포트 나오고 그 다음 날부터 달리기 시작했더니 순식간에 올라갔고, 아무래도 리포트에서 이제 이보다 좋을 수 없다, 상승할 거다, 우상향할 거다, 그리고 목표가 상향 이런 내용이 나오게 되면은 좀잘 움직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저는 리포트를 많이 애용할 생각이고요. 만도 같은 경우는 제가 꾸준히 만두라고 썼네요. 만도. 자율주행 관련해서 참 괜찮았던 기업인데, 아마 요 부분, 표시해 보자면, 요쯤에서 제가 매수해서 쭉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서 오늘 매도했습니다. 23,800원인가? 700원인가? 그렇게 크게 수익을 내지 못했는데, 요 작은, 상승에도 우리가 단타로 또 수익을 낼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잘 활용하셔서 이런 상승장에서는 무조건 계좌를 계속 늘려갈 수 있는 그런 투자하셨으면 좋겠고요. 매일매일 그 내일 그 다음날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 한세 가지에서 네 가지 정도 준비하시면 제가 봤을 때는 참 좋을 것 같아요. 한 가지 더 말하면 MCNX도 지금 주가가 계속 우상향했거든요. 지켜보는 거는 어디서부터 지켜봤냐면 여기서부터 지켜보긴 지켜봤어요. 이 부분에서부터. 7월 8일. 7월 8일이 그나 그러고 보니까 좀 괜찮은 종목들이 많았네. 근데 다른 종목들을 제가 매집하다 보니까 여기서도 놓치고 여기서 진짜 매수를 했으면 딱 좋았을 텐데. 아, 이게 아마 7월 한 12일 정도였던 것 같은데 여기서 매집을 했다면은 벌써 꽤 높은 수익률을 얻었을 텐데 아쉽게도 여기서 놓쳤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조정이 한번더 들어온다고 하면 그때 다시 매수 가능하고요. 만약에 이게 그냥 위로 올라간다고 하면 어쩔 수 없죠. 다른 종목으로 보는 수밖에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식 너무 어렵게 하지 마시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초중급자로서 말씀드리면 어느 정도 이제 싸게 사서 좀 어깨 정도에서 수익을 충분히 내면 거기서 미련 없이 수익 내시고 나오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다른 때와는 좀 다르게 제가 지금 현재 지켜보고 있는 종목들 두루두루 한번 봤는데 아무래도 3분기, 4분기에는 반도체 관련 그리고 제가 바이오는 언급을 거의 안 했는데 사실 바이오는 잘 모르겠어요. 그 얼마 전에 뭐 랩지노믹스 그다음에 시젠 요런 건 잠깐 보긴 했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파이프라인이나 그런 거를 잘 이해도 안 되고, 너무 급등락이 심하니까 지켜는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 초보자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보다는, 식음료나 음식 아니면 반도체 이런 거는, 반도체도 사실 어렵긴 어려운데, 그래도 리포트를 꾸준히 보다 보니까 대충은 어느 정도는 알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꾸준히 보시고, 너무 과하게 욕심 안 내셔도 되고요. 여유 돈으로 충분히 충분히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상승장이어서, 만약에 진짜 크게 한번 또 폭락이 온다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금방 회복될 것 같고요. 지금 가동할 수 있는 모든 현금은 풀베팅해서 계속적으로 수익을 창출해내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긴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다음번에는 또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